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아파트도 그렇고 시골은 더 심하죠. 어린애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야, 젖먹이 구경한 지가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한몇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보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신생아 수가 0.78명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22년도. 심각하죠. 이렇게 되면은 내수 위축, 뭐 부동산 하락, 이런 거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산 인구 감소, 경제가 모든 게 위축됩니다. 대신에 참 문제가 이제 그 58년 개띠 이제 은퇴를 시작하기 했고, 65세 인구가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인구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데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모든 경제라든지, 서비스업, 이런 게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크로스오버가 생겼습니다. 노령 인구가 젊은 인구를 벌써 추월해서 급격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젊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확 줄어들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인구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그 노령화, 뭐 국민연금 고갈 뭐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먹고 살았던 수출 산업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르신들 말씀이, 야, 애가 태어나면 자기 밥그릇 자기가 차고 태어났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력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은 농사일도 같이 거들고,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먹을 거는 그 애가 충분히 생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80년도죠. 이때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그때는 참 쌀도 부족하고, 인구는 많고 먹을 건 없고 힘든 시기였죠. 하지만은 백년지 대계를 본다면은 그때 그렇게 인구를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됐습니다. 그 뒤에 또 그랬지 않습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저 정관 수술 이거 공짜로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 불과 한 30년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인구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고령층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젊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완전 극과 극을 달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기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건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립니다. 수주는 많이 받아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력을 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활하는 수준이 옛날 1980년도보다는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차도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다 살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한데 애는 안 낳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라는 거는 결국에 심리고, 그 심리가 위축이 된다, 아니면 그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은 모든 이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구 감소가 돈만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애를 하나 낳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왜냐, 뭐, 그 애를 양육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비용들이 전부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니까 이거는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인 인구정책에 조언을 줄 자격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이 분석을 한 이유가 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냐 이러니까 이제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애 놓기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수입이 많이 늘지 않아서 결혼하기를 꺼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그 말 듣고 또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만들자 뭐 출산 결혼하면은 뭐 지자체에서 뭐 보조금을 좀 주자 막 이런 식으로 돈으로 계속 이거를 커버하려고 정책을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면은 실제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나라에 집행된 예산은 32%밖에 안 됩니다. 67%는 저출산 이름만 붙여가지고 모든 예산을 저출산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 실제 이 돈을 엄한 데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쏟아부은 돈이 41조 정도 된답니다. 근데 지금 22년도에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 수로 따지면 출산 예산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 그 돈은 어디 빠져나갔는지 그 돈을 제 생각에는 1억이라도 출생아에 직접 그 직업을 했다면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후손 DNA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본능입니다. 여기 말처럼 때가 되면은 짝짓기를 하고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고 또 모종으로 키우고 이제 다 크면 독립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본능을 지금 젊은이들은 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희 작년층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애가 3명 있습니다. 딸 둘이 아들 하나 있는데 당연히 저는 결혼할 때 2명 이상은 낳아야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가 되고 그거는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게 의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형제 하나 둘이 낳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즉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죠. 좀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거죠.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자기만 챙깁니다. 결국에 그 이야기죠. 내가 번 돈, 네? 결혼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쓰고 처갓집에 쓰고 애 낳는데 양육비 들어가는 거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친구들 생각이 상당히 합리적이죠. 왜 내가 번 돈 내가 써야지 내 번 돈을 왜 남한테 써야 되느냐.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오히려 학력이 높고 수익이 많을수록 더 애를 안 낳는 경향이 조금 있답니다. 그거 뭔 이야기냐 뭐 돈 벌어서 내 맛있는 거 사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지 굳이 애한테 돈 쓰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솔직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출산 장려 정책 그 빠져나가는 그 헛돈 그냥 애 낳으면 네 1억씩 그냥 지급하는 게 지금 봐서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지금 그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정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개인적인 의견을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댓글에 상당히 또 반대 의견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